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모미 언니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모두 들을 준비 됐나요? 와, 모두 준비가 잘 됐네요. 오늘 읽을 책의 제목은 엄마, 짐 같이 들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미운 아기 오리예요. 어머, 미운 아기 오리라니. 세상에 미운 아기 오리가 어디 있나요? 모두 다 예쁜 아기 오리죠. 아기들은 모두 예뻐요. 그런데 왜 미운 아기 오리라고 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기 오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막내는 흰 색깔이 아니라 회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막내를 쟨 미운 오리야, 미운 아기 오리. 아이쿠 저런, 자기들과 색깔이 다르다고 미운 아기 오리라니 정말 못됐어요. 자기들과 똑같으면 예쁘고 다른 건 밉고, 자기들은 옳고 다른 건 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미운 거예요. 저기 불쌍한 아기 오리 좀 보세요. 엄마 오리가 시장에 간 사이에 언니 오빠들이 막내 오리를 따돌리고 혼자 놀게 했어요. 나도 언니 오빠랑 놀고 싶은데. 아, 정말 화나요.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누굴 따돌리고 놀리지 않죠? 그럼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놀리는 친구들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오리가 미운 게 아니라 언니 오빠 오리들이 미운 거예요. 에휴, 오미 언니가 정말 속상하네요. 자, 그때 엄마 오리가 시장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에게 줄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물건들을 잔뜩 사왔어요. 얼마나 많이 샀는지 머리에 이고 등에 얹고 양날개에도 들고 있어요. 정말 무겁겠죠? 아기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사왔어요. 엄마, 내 모자는요? 모두 사왔어. 아기 오리들은 신나서 모두 먼저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막내 오리는 엄마 뒤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지 모미 언니가 알려줄게요. 우리 가족들이 장을 봐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미 언니가 알려줄 테니까 아기 오리도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짐 같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요. 두 번째, 짐 하나를 내가 들어요. 너무 무거운 거 말고 우리 친구들이 들 수 있는 짐을 골라요. 나눠들 장바구니가 없다면 장바구니 안에서 내가 들 수 있는 물건을 꺼내서 들어도 돼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이나 함께 사용할 물건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짐을 나눠들어야 해요. 그건 어른들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짐 나눠들기, 우리 뽀뽀뽀 친구들 중에서 누가 해볼까요? 내가 할게요. 우리 엄마 장 봐 오실 거예요. 엄마 내가 줄게요. 내가 했어요. 막내 오리야, 너도 할 수 있어. 엄마한테 말해. 빨리. 내가 할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배워볼래요. 막내 오리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짐 같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와, 그 말에 엄마 오리가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막내 오리가 장 본 걸 같이 들어주고 다 컸구나. 아주 예쁘게 잘 컸어.
엄마 오리와 막내 오리는 짐을 나눠들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막내 오리는 낮에 언니 오빠들 오리가 따돌리고 놀렸던 것도 싹 잊어버릴 만큼 행복했어요. 참, 우리 뽀뽀뽀 친구들 알고 있나요? 이 마음 착한 막내 오리는 바로 오리가 아니라 그래요, 백조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 오리들하고 색깔도 모습도 달랐나 봐요. 오늘 이야기